너 어디 가? 쓰레기 버리러. 쓰레기 버리는데 왜 그러고 나가? 뭐야?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가는 차림인데? 너 혹시 대천에서 무슨 일 있었어? 혹시 똥만이랑 안 했어. 뭘? 뭘안 해? 에라는 옷을 짜다가 나온 거야? 너 기집애 옆구리를 왜 좀 메고 있어? 어? 이거 뭐 다 보여주려고 한장 있어?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가는 패션이라는데. 좀 빨리빨리 가. 출근 안 해? 근데 니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지? 뭐 같은 백수니까 심심하진 않지. 그 서린은 매실주 개봉은 이따가 퇴근하고 하자. 그래. 가. 응. 근데 니들 뭐? 하지는 마. 뭘 해? 개봉은 하지 말라고. 매실주. 하지 마. 백일호. 아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떡 못 받았지? 네? 이사 온 아가씨가 백일호만 떡 안 주던데? 백일호만. 딱 백일호만 안 주더라고. 뭐야? 왜 나만 안 줘? 괜히 기분 나빠. 유명한 사람이래. 이삿집 아저씨가 사인까지 받아갔던데. 연예인 아니야, 연예인?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래. 네가 왜 동만이 윗집으로 이사를 와? 언니는 오빠 앞집 살아도 되고 난 오빠 윗집 살면 안 돼요? 너 그 인터넷 보니까 위자료도 막 달러로 받았다며. 근데 네가 왜 400에 30짜리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냐고. 오빠 매일 보려고요. 언니처럼. 우리 사겨. 정식으로 그러기로 했어. 알아. 차라리 잘 됐어. 그럼 이제 오빠 그 끔찍하던 여자 사람 친구를 잃은 거잖아. 그럼 이제 내가 그 자리 할게. 내가 오빠 친구 할게. 그게 얼마나 거슬리는 건지 언니도 알게 해주고 싶어요. 나는 얘 여자친구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. 아니죠. 이젠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. 이젠 친구도 못하는 거죠. 네가 뭘 한다고? 이젠 뭐 아니면 도야.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야. 그거 몰랐어? 구른 게 어딨어. 뭐가 뭐 아니면 도라는 거야. 어이! 옷 갈아입고 나와, 나가게. 나 오늘 개체량이 있다고? 거기나 따라가. 그거 갔다가 데이트 뭐 그거 하든가. 너 왜 아까부터 말을 안 해? 갑자기 이렇게 상여자가 된 거 같지? 상여자는 무슨... 섹시하지도 않고 청순하지도 않은 네가 말도 없이 입까지 딱 붙이고 있으니까 내가 널 무슨 낙으로 만나야 되는 건지. 너는 그냥 계속 이렇게 웃겨야 되는 캐릭터라고. 물론 그 깜찍 쪽으로야.
평균 이상이지. 아, 아 심쿵. 아, 청간에서 2차 방송 안 하시겠단다. 그래도 방송 매진 찍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면. 뭘 얘기래. 오노 마음이 탁 돌아섰는데 자기 딸 마다하는 대리 나부랭이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겠냐고. 예진 씨 월차 낸 건 알아? 근데 너 왜 계속 여기 서서 얘기해? 어? 아 왜 안 들어오고 여기서 얘기하냐고? 택배 아저씨처럼. 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. 왜? 우린 아직 젊고 왕성하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일개 동물일 뿐이니까. 그 불치라는 건 원래 순식간이니까. 새끼 더럽게 빡빡하게 보네. 뭐라고? 아니야. 아무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. 아 저기 나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. 뭐? 한 시간 반? 왜? 때밀게? 뭐? 황금알만 그냥 갈아입고 나오면 되겠구만. 아 첫 데이트 아니냐? 여자 맘을 그렇게 모르냐? 여자 맘? 치. 치? 아니, 이 시키가 왜 저러지? 되게 이쁘냐? 야 채일아 빠꾸빠꾸. 아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. 왜? 이상해? 다리가 이씨. 아, 다리 굵어 보여? 다리가 이씨 왜 이뻐? 뭐? 다리가 이거 완전 여자네? 아니 그럼 내가 뭐 진짜 남자일 줄 알았냐? 야! 나 네 다리 쳐다보는 새끼들한테 돌려차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바지로 갈아입고 나와.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. 이런 게 또 사랑인 건지 그저 관심인 건지. 아 내 신발 주머니나 두고 다니던 게 어디서 깝쳐. 신발 주머니고 나발이고 빨리 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라고. 까불고 있어. 바지로 갈아입고 나. 아씨, 진짜 저 다리가. 와 진짜. 저 큰일 날 다리네.